3장을 보세요. 제발 모야는 비조와 자야로다. 어오원의 무소 불열이 온녀. 이거 참 공자님이 이렇게 흡족해 하시는 부분이 별로 많지는 않으신데요. 여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공자님께서 말하기를 회야는 즉 안회지요 안자입니다. 회야는 비조와 자야로다. 나를 도와주는 놈이 아니구나. 뭐 그런 뜻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 안자를 높여서 제가 뭐라고 아까 읽었지만 공자님이 직접 하신 입장에서 보면 안이란 놈은 나를 돕는 놈이 아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오원의 그 이유는 어딨냐면 어오원의 내 말에 내가 하는 말에 무소불열이 온요.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구나. 뭐든지 다 예예예만 하니까 도대체 저는 알아듣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간도 쓸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예예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저 위에서 말한 자공이나 자아 같은 사람은 한마디 하면 아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반문을 하면서 아 공자님이 아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안자는 하루 종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도 네 그렇군요. 아 그래요. 그렇게만 하지 절대로 뭐 토를 달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공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점잖게 해석을 할게요. 제발 모야는 비조화자야로다. 공자님 말씀에 안회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로다. 어오원의 무소불열이온녀. 내가 하는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기도 하구나. 조아는 나를 돕는다는 조아라는 말은 약 자하지 기여하야. 저 위에 학이편에 나와있죠? 네. 자하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저 위에서 뭐 나왔었죠? 절차탕마 그거 얘기할 때 나왔었어요. 자아 같은 사람은 자아가 나를 일으켜서 인 의문이 유의상장냐라. 의문,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인하여서 서로 상장이라는 말 아시겠죠? 서로 돕는다. 이 장자는 자라날 장자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식견이 성장되게 한다. 상장지도라고 하죠. 교학상장이라고 해요. 상장의 도가 있는 것만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조화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서 말한 안자는 그렇지 않았지요. 안자 성인전에 안자는 성인의 말씀에 공자님의 말씀에 묵식 침통하야. 묵식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묵지라고 읽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묵식 심통. 묵자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서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식자는 알식자니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다 알고 있고 심통. 마음으로 그 이치를 훤히 통해서 무소의문고로 그 의심하고 질문하는 바가 없어요. 고로 공자 운년하니 부자 운년하니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기사 약유 감언이나 기실은 내 심희지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감자가 이게 한할 감자지요. 소운이 여기고 한한다. 한함이 있는 듯 하지만 기실은 그 실상은 이에 깊이 너무도 깊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도 안자는 내가 하는 말을 척척 다 알아듣는다니 그런 뜻의 말이죠. 네. 호시왈 부자지여 모에 호시가 말하기를 공자님이 안자에 있어서 기진 이 조화로 망지리요. 어찌 참으로 공자 당신을 돕는 것으로서 망 기대하겠는가 바라겠는가. 개 성인지 겸덕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인의 겸손한 덕이시고 우이 심찬 안시 온이라. 또
깊이 안씨를, 즉 안자를 칭찬하신 말씀으로 보여진다. 말씀이다.